사실 이 본문은요, 새벽에 다니엘서를 강해하면서, 이거 희한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바로 다니엘의 말씀과 다니엘의 중심 주제와 한나의 기도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성경 각본의 주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그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10대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80이 넘게까지 제국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궁전에서 섬겼고 또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궁에서 섬겼습니다. 그 제국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있고 다니엘 후반부의 예언을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주님이 보여주세요. 페르시아 이후로 헬라 제국 이후로 나라가 내동강이 났다가 로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다가 없애기도 하시고, 어떤 자에게 힘을 주셨다가 그 권세를 앗아가기도 하시고, 이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천하 만국이 들썩이고,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고, 당장 유력한 인물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도 물러나지 말아라. 믿음 꺾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한나가 이제 자기 아들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린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이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쫓겨나 짐승처럼 산 다음에 고백한 거잖아요. 이건 사실 벨사살의 고백이기도 하고 다리오 왕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상당히 구속사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도 희미하게 그의 기도를 통해 예언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땅끝의 심판 종말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상당히 구속사적이에요. 특별한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나를 본을 받을 수 있지만 구속사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일대일로 다 적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구했다가 서원을 했죠. 아이 주시면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게 우리가 그대로 받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나의 아이인 하나님께 바친 아이인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없어서는 안된 인물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일반적인 모범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원은 각자 하는 거거든요. 한나가 이렇게 주의 영에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은 뭡니까? 어쩌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사무엘을 젖뗄 때까지만 키우다가 이제 엘리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5절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을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지금 자기 얘기거든요. 하나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엘가나의 또 다른 남편인 브닛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브닛나는 자녀가 있었거든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긴 했습니다. 한나가 슬퍼하며 울때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째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째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답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나는 자녀가 필요해. 그 당시에는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보다 더 했어요. 더 큰 가치였다고요.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저주에 가까웠으니까요. 이것으로 인해 분인 나라부터 핍박을 받아요. 한나가 어찌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구속사적인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안에는 구속사적인 내용이 펼쳐지고 다니엘서와 일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주제가 드러나고 우리 구주의 오심과 세상의 마지막까지 잘 드러난다.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한나의 슬픔 때문에 이 놀라운 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다니엘같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까? 슬픔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슬픔이에요. 슬픔. 제가 이제 근간에 한번 사봐야겠다, 읽고 싶다 하는 책의 제목이 바로 공허. 공허예요, 공허. 공허함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저자의 글이거든요. 왜 그런 공허감을 느꼈느냐? 자기 아이 둘이 선천적 질환으로 죽은 거예요. 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스트레스 하나만으로도 큰데 둘이나 그렇게 됐으니 큰 상실감과 또 공허감이 온 것입니다. 그 공허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이야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이 슬픔 까닭에 그런 성경에 기록되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고 이 슬픔 까닭에 사무엘을 낳게 되어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로서 왕을 기름 붓는 자로서 아주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죠. 이러한 기도의 응답 바로 한나의 슬픔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슬픔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희한해요. 기쁨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C.S. 루이스의 회심도 보세요. 밤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그래요. 긍정적이고 밝은 햇살 속에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 귀중한 영적 진리를 배웁니다. 오직 슬픔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한나는 이런 슬픔이 없었다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아이도 있고 괴롭힘도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요. 이런 슬픔이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안 나아가요.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소수 있겠죠. 그래도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래도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던데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는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해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 절박함은 없어요.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노래하신 신자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매달리고 기도했던 때는 슬픔이 있었을 때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슬픔,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 돈을 날렸을 때의 슬픔, 슬픔은 많거든요. 제가 한번 오늘의 주제까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게 했을까요? 슬픔이요. 슬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그 슬픔이요. 거룩한 슬픔이죠. 우리가 겪는 슬픔과는 다른 슬픔이에요. 그것을 동정하셨어요. 아이,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구원하고 말아 뭐. 이런 마지못함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 어린 슬픔 어린 눈물을 머금은 기도였어요. 다시 한나 얘기로 들어봅시다. 한나는 또 슬픔을 통해서 헌신하고 서원하게 됐어요. 어떤 헌신과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것 같거든요. 그냥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있을만 속삭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혼내죠. 그때 한나는요. 이런 무지한 제사장 같은 이라고 이렇게 대들지 않고요. 받아들여요 일단. 그 자기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그 우둔한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한나는 응답받은 줄 알고 기쁘게 가요. 한나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제게 아이를 주시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 서원하고 헌신하게 돼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슬픔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서원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코너에 몰려야지만 그 짓에 진정한 게 나와요. 저희 경험상 기쁨 속에 주님께 서원했다.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교제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슬픔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슬픔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받는 사람이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요. 가정의 식구가 신앙적으로 방황합니다. 그 사람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되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봐요. 자기의 몸의 아픔 까닭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건강을 탁 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서원해요. 저를 살게 해주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모든 일 받들겠습니다. 아주 진지한 서원을 해요. 우린 여러분 서원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서원이 사라졌어요? 제가 어려서 10대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서원은 대단히 권장되는 것이었어요. 건강한 서원 말이에요. 막 그냥 뭐 배치수표 날리는 그런 서원 말고요. 서원이 사라진 교회. 어떤 사람은 돈을 잃었어요. 참 돈이란 게 벌긴 어려운데 까먹기는 쉽죠.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요. 돈 버는 재미에 빠졌을 때는요. 주님 생각 안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봐요. 세상 재미가 좋을 때는 하나님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니까 아 선물 주시는 분 그제서야 생각난 거야.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맨날 그때는 뭐 주일도 어기고 뭐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저를 살려주시면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제대로 된 봉헌생활 하겠습니다. 물질과 시간에 11주 살겠습니다. 물질만 11주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도 11주 드려서 하루에 2.4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꼭 지키겠습니다. 슬픔이 아니고서는 이런 성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건요.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슬픔이에요. 그를 이끄시려고 허용하신 슬픔.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작정. 그녀가 자원하여 서원케 하시려는 슬픔이라는 주님의 교보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심과 크심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슬픔, 주께서 사용하시는 슬픔은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위로해 주려고 하니까 그거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 없다 그러지 마세요. 전 늘 행복해요. 그건 자기를 제대로 안 쳐다본 거예요. 세상 노래 보세요. 애가가 많아요? 아니면 기쁜 노래가 많아요? 세상 대부분의 노래는 사랑 노래거든요.
그 사랑 노래는 이루어진 사랑의 노래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건 이루어지지 않은 애가예요. 우리 인간은 슬퍼요. 슬픔이라고요. 그 슬픔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니까 슬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와. 숨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슬퍼요. 그걸 맞닥뜨리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남 핑계를 대요. 얘가 줘서 먹었어요. 얘가 유혹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찾아와요. 노동의 슬픔, 출산의 슬픔, 죽음의 슬픔.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오셨다 그럴 때 현대적인 상황에서 잘 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중독자예요. 죄는 중독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팀 켈러가 얘기하듯이. 이 어딕션이란 건 죄의 대단한 특징이에요. 이걸로는 안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고 있어, 내가. 이 로마서 7장의 표현이거든요. 현대인들에게 죄를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좀 접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 죽으셨어요. 죄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가 슬픔이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예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이 되신 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건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못해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 슬픔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16편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즐거움과 희락만 있어요. 평안만 있어요. 예수님은 슬픔을 모르시진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 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게 요. 뭔가를 안다 할 때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게 있고 내가 그냥 배워서 그냥 아는 생리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요. 슬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니까 아세요. 근데 슬퍼 봐서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슬플 수 없거든요. 그분 앞엔 늘 즐거움과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 22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체험해 볼 필요 없이 그냥 아신다고요. 죄도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죄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알았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알게 되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제 체험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 악에 대해서 죽음으로, 슬픔으로 이제 죄책을 짊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슬픔을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죄를 지어서 아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냥 아세요. 근데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 육체로 그것을 경험하시게 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슬픔의 사람이에요. 슬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지시기 위해서는 슬픔을 겪어보셔야 되는데 주님은 영으로 계실 때는 그냥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몸으로 그 슬픔을 경험하여 하셔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려고 몸뚱이를 입으셨어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셨어요. 왜요? 슬픔을 없애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슬픔은 거듭나기 전에 슬픔은 지옥의 슬픔이었고
분리됨의 슬픔이었고 죽음의 슬픔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의 슬픔은 회개를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슬픔이 됩니다.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한 바로 그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하게 하는 그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슬픔, 주님과 더욱 긴밀해지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밤에 거짓말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 중 하나가 위선이라 그랬잖아요. 슬픈데 안 슬픈 척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외로워서 슬프고요. 늙어가서 슬프고요. 주변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슬프고요. 정치인들 때문에 슬프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슬프고요. 아주 못돼 먹었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 때문에 슬프고요. 나의 죄성 때문에 슬프고요. 우리는 슬픔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나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을 발판 삼아 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이것 때문에 슬퍼요. 나아가면 주님이 희한하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주세요. 제가 다니엘 요즘 강의할 때 요즘 은혜 엄청 받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천사를 보내요. 가브리엘을 보내요.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온다고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여요. 우리는 슬픔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기도의 응답을 팍 벌써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리가 안 보이지만 천사를 에이전트로 사용하시는 주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를 힘있게 하셔가지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서원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주님 앞에도 나아가게 해요. 그러니 슬픈 감정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제가 이래서 마음이 상해요. 이래서 속이 상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슬퍼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 슬픔을 발판 삼아 주님께 나아가세요. 슬퍼해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빽 소리 지르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방식이요. 한나처럼 슬픔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난 괜찮아 연기하지 마세요. 눈물을 하시고 슬픔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준비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슬픔을 교보제 삼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슬픔을 교보제 삼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슬픔을 도구 삼아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고 서원하게 하시는 주님, 슬픔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